엔진만 예열해놓고 타이어 예열 1도 안된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오토바이 날려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피자집 사장 빠삐용입니다.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발인이나 라이딩 경력이 한참 된 베테랑 라이더들도 라이딩을 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항상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넘어지는 겁니다. 너니? 넘어지는 게 무섭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때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고 몸이 굳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넘어지면 땅은 다칩니다. 아파요. 오토바이 부서집니다. 재산상의 이유가 발생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반대편 차선으로 몸이 미끄러져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날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모터사이클은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당장에 쓰라리 까지고 엎어지고 오토바이가 부서지기보다는 2차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오토바이 넘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초보 라이더들은 넘어지고 오토바이가 부서지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베테랑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부서지고 내몸 살짝 까지고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2차 사고가 무섭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유에 의해서 모터사이클에 넘어지는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장비, 라이딩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전장비에 돈을 투자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에 사실 과하다 할 정도는 없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한테 득이 될 뿐이죠. 그러면은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최적의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다 더 우수한 그립을 가지는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바이크의 한계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급박한 상황, 패닉 브레이크 라든지 여러 상황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앞바퀴가 빠진다라는 그런 모터사이클이 앞에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코너 진입했을 때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잡았거나 타이어의 트랙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나 길이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더라도 미끄러집니다. 그 미끄러질 때 기온에 따라서 모터사이클의 타이어와 그 타이어가 낼 수 있는 최적의 온도들이 다릅니다.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하중과 트랙션이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베테랑이 아니더라도 모터사이클 종류와 타이어 종류, 모터사이클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더의 체중에 따라서도 타이어의 한계 접지력이 달라져요. 평균치를 잡아서 요 정도면 괜찮더라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다 더 한계를 본인이 찾으셔야 됩니다. 특정 기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잡았을 때 바퀴가 락이 걸리기 시작하더라.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쉽게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ABS가 없는 바이크의 경우 보통 저는 1-20km 정도의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한번 잡아봅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때는 이제 앞이 미끄러지더라도 재빨리 브레이크를 놓으면 되고 물론 기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타이어의 미끄러짐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는데 20-30km 안에서 그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앞이 락이 걸리면서 미끄러진다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날이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영상 10도 이하의 온도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비가 온 직후라던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전한 요소를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좋죠. 그게 바로 ABS와 TCS가 장착된 바이크를 타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어 상태가 정말 좋지 않으면은 ABS의 조상님이고 TCS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잡기가 어려워요. 타이어의 성능이 받침이 되어야 ABS와 TC가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에서 최적의 운동성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막 이상한 돌타이어 끼워놓고 타시면 정말 위험해요. 타이어에 목숨 걸지 마세요. 타이어가 두 개밖에 없는 모터사이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출되기 쉽죠. 타이어의 그립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이제 업로드했던 영상도 보시면은 타이어의 최적의 트랙션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느냐, 스로틀링으로 타이어 트랙션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모터사이클은 타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두 개밖에 없는 타이어에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타이어는 최적의 온도라고 봐야겠죠.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모터사이클의 타이어도 최적의 온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지는 지금 이 시즌 봄 가을 특히 이 시즌을 시즌 오픈이라고 해서 많이들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뭐 겨울보다는 타이어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없어지기. 네, 저도 이전에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설레서 엔진만 예열해놓고 타이어 예열 1도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오토바이 날려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세요. 엔진 예열이 다 되었더라도 모터사이클의 타이어의 온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출발 급정거는 절대로 안됩니다. 부드럽게 출발해서 부드럽게 감속을 하고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타이어의 온도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미적지근한 온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대략 한 20도 정도 내외? 이게 점점 타다 보면은 맞닿는 부분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따뜻해지면서 그 온도가 타이어 가쪽 사이드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대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보는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와리가리라고 하죠. 이제 모터사이클을 좌우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타이어 가쪽까지 마찰을 고루고루 진행을 시켜서 타이어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허나 공도에서 주행을 할 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주의하시고 특히나 시내 주행할 때는 뭐 타이어 가쪽까지 막 린 앵글을 많이 주면서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유턴이나 좌회전 이런 경우 우회전 말고는 린 앵글이 크게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뭐 안전하게 타시는 게 좋겠죠. 타이어 온도를 정확하게 온도계가 있다면 좋겠지만 타이어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손으로 사람 온도가 대략 36.5도 정도 7도 요 정도가 되잖아요. 내가 맞았을 때 내 체온보다 뜨겁게 느껴지면 타이어가 슬슬 과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한여름이나 이제 슬릭 타이어 꼽았을 때 해당되는데 그 정도 온도까지 올랐다면 타이어를 잠깐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타면 타이어가 뭉개지겠죠. 물론 이 부분은 베테랑 라이더들께서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최적의 온도를 찾는 방법은 손으로 맞았을 때 약간 미적지근한 온도 아니면 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일 때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쫀득쫀득하게 타이어가 막 아스팔트를 막 움켜쥐고 가는 느낌이 들죠.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잡았을 때도 온도 같은 타이어일 때 낮은 상태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예열하면서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을 때 타이어의 한계 그립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요거를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의 한계나 모터사이클의 한계를 체크를 하는 방법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ABS 없는 바이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행 중에 급정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저속에서 급정지, 딥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어느 정도의 힘으로 앞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가.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힘을 주니까 이제 앞에서 락이 걸리더라. 요 정도보다 조금 더 힘을 주니까 이제 뒤가 락이 걸려서 털리더라. 요 한계를 파악해 두시면은 이 한계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이번 시즌은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고 모터사이클 또한 재놓고 타는 게 아니고 항상 감에 맞춰서 타기 때문에 그 감이라는 게 무뎌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매번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 바이크를 이제 꺼내 나오실 때 모터사이클 한계를 내 머릿속에 새롭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올 시즌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겠죠. 조금씩 잘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